저희는 지금 슬리핑 뷰티 마운틴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아담스 산 근처에 있고 아름다운 전설이 인디안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산입니다. 트레일 헤드에서 지금까지 1마일 정도를 걸어 올라왔는데 깊은 그린 숲 사이로 햇빛이 전해져 오면서 간간이 솔솔 불어오는 솔잎 향이 저희 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 또한 저의 코 위에 살짝 맺은 땀을 걷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싱그러운 가을 기분을, 아니 초겨울 기분을 느끼면서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을 5년 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만에 찾는 이 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내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프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클, 아이스클. 고드름이죠? 이야, 아담스 산이 바로 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하이. 역시 이쁘다. 해가 눈을 다 녹여가지고 여기는 좀 따뜻한 기분이 든다. 온화한 기분이 든다. 오늘 해가 따뜻한 거야? 오 마이 갓. 앞쪽에 보면 헬렌이 살짝 보인다. 헬렌. 웬 헬렌? 오, it's beautiful. 예, 예. 아마지. Last month we do this a man who I Adams. You been up there? Yes. Yeah. Have you? Yeah. Yeah. Last month, right? August. Late August. Late August. It's yeah. Beautiful there. 위에는 눈이 없다니까 다행이다. 지금 조금만 조심하고. 우와.
정상은 99%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 세인트 헬렌이 조금 더 보입니다. 날씨 기가 막히다. 좋군. 마운트후드도 보입니다. 아, 참. 와, 와, 어메이징. 제 생각에는 이 바위가 제일 높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파이널리 슬리핑 뷰리 정상에 섰습니다. 아, 참 수고하셨어요. 앞에 보이는 산이 아담스 산이 되겠습니다. 마운틴 아담스. 아, 저기는 레이니어. 아, 레이니어 뒤에 또 눈산이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산들은. 뭔가. 그렇지만 전부 만 피트 가까운 산들입니다. 전부. 저기는 헬렌 마운틴. 마운틴 헬렌. 그 다음에 이쪽은 마운틴 후드. 어, 마운드. 그 마운드가 눈이 덜 있네, 이상하네. 너가 왔나 보다. 어, 조심해. 멀리서 보니까 눈이 덜 보이지. 와, 아, 이쁘다. 야, 이게 300, 완전 명단이다, 명단. 360도 뷰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저희는 8월 말경에 마운틴 아담스 사우스바운드 서밋을 정상에 선 적이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보다 눈이 좀 많이 와서 하얀 눈으로 치장이 됐네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직까지 완전한 그 눈산의 모습은 아니고 여자들 그 샤워하고 미도화장 그 파운데이션만 발랐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좋습니다. 멋있다. 잘하네. 너무 멋지다. 아, 내가 5년 전에 그릇을 잊어먹었는데 지금 있잖아. 여기도 올라오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디언들한테 내려져 오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스 산이 있죠. 북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방향에 마운트 후드가 있습니다. 이 두 산은 형제였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마운트 후드 옆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후드 자리 잡은 천사 이름이 스카였는데, 그 스카 이유는 마운트 후드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서 곁에 있고 싶어서 자리를 잡았겠죠. 그런데 저 아담스 산이 그걸 보고서 좀 약간 질투를 느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야, 나도 멋있는데 나도 좀 바라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운트 후드하고 아담스하고 그 스카란 천사 사이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스카를 차지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아담스 산이 싸워서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 스카는 원래 내려올 때 마운트 후드 모습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승자 독식 그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겼으니까 넌 내게 들어와서 살아라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스 옆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 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 산은 마음에 없는 아담스 곁에 사느니 차라리 나는 영원히 잠들고 싶어라 해서 슬리핑 뷰리로 이름이 정해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좀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봤습니다. 참 날씨 좋다. 너무 좋습니다. 잘 바람도. 맞췄습니다. 바람도 별로 없고. 저는 감히 슬리핑 뷰티 마운틴한테 구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면은 그 긴 잠에서 깨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다람쥐가 배고픈가? 왔다 갔다 한다. 우와. 밥 먹으러 오는 거야? 응. 응. 배고픈 양이다. 한 발 쏘.
아담스산 그리고 사방의 눈산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게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고 다음 또 만나뵐 때까지 건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우리 그 삶에 지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안전한 길 나왔다. 이제 비교적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슬로우 슬로우.